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사라로 인한 바로의 선물로 인해 아브라함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거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재물이 풍부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대체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들은 믿음의 부요한 연고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생축이 많아 헤어져야만 했을 때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데 롯은 소돔을 택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화려한 도시를 선호한 셈이지요. 도시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신앙의 수준은 낮아지고 타락의 길로 치닫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합니다. 영국 등과 같은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신앙의 중심을 잃고 타락해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으로 변한 모습들이 해외 뉴스에 많이 소개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신앙이 세속적으로 흐르고 기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데 비해 신앙의 성숙이 따라가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